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온 나라가 전 국민이 분통이 터져서 슬렁거립니다. 김정은이의 첩이요. 창녀로 알려진 현송월이란 개집아이가 돈 한 푼 못 내고 얻어 먹으러 오는 알거지인 주제에 시건방지게 사전점검단이란 이름으로 오는데 이게 웬 난리랍니까? 미친 종북 주사파 정권의 나팔수들은 북에 가서 기품조에게 새끼 까고 덜미 잡혀 꼼짝도 못한다는 종북 기레기 때문인가요? 온 나라가 난리요. 북새통이 됐습니다. 창녀요. 기증인 현송어리가 사단장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예하부대라는 말입니까? 이 나라는 북한 돼지의 창녀에게 경기장과 부대시설을 점검받아야 하는 부하라는 말입니까? 종의 나라라는 말입니까? 정말 북한의 종 노릇하는 종북좌깔들이 다스리는 게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온 나라가 수십 년간 북력을 기울여 평창올림픽의 터전을 일궈냈습니다. 이 피땀의 결실인 평창올림픽을 종북좌파 주사파 문나댄 정권이 750만 민족 살인마 전주김과 3대 세습흑돼지 정은이 놈에게 상납을 하겠다고 안달나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까? 북돼지 김정은, 이 살인마 잡놈은 남의 잔치에 숟가락도 안 들고 와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이름을 바꿔 날로 처먹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핵도발로 세계적인 제재와 미국의 북폭을 막는데 하수인이요. 좀처럼 부려먹는 문나댄 정권을 총알바지로 삼았고 문나댄 정권은 혈맹 미국도 국가적 이익도 내팽개치고 기꺼이 희생과 망국의 길을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주사파 문나댄 정권의 초청으로 창녀여, 기증인 음란마귀 현송어리가 왔습니다. 온통 열불이 나서 밤잠을 설친 애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전주김과 정은이 돼지놈의 초상과 살인마공하고 북한 괴뢰의 깃발 인공기를 불태우는 활용식을 거행하는데 이 나라에 경찰이 무력으로 시민을 제압하고 불을 꺼줍니다. 한술 더 떠서 수사까지 한다고 언론 플레이가 한창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반두대를 설치하고 대통령 인형의 목을 잘라 하늘 높이 걸어놓고 온통 전세계에다 대놓고 개 망신져도 방치만 하던 경찰이 김정은이 활용식에는 왜 이리도 설설매고 밤사고 도는 호위병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국 국민 여러분, 한 분이 한 통 이상 꼭 항의 전화해 주십시오. 남대문경찰서 02096-8526, 02096-8527, 02096-8528 번으로 항의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주적 국가의 깃발 태우고 주적 김정은의 사진을 태운 것을 힘으로 막고 수사까지 한다는 경찰청장 이철성, 시경청장 이주민, 남대문 경찰서장 엄성규에게 항의 전화를 꼭 해주십시오. 애국 시민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월남 공산화 후에 1. 제일 먼저 팔갱이 질을 해왔던 페트콩이 처형을 당했고 2. 두 번째가 군인과 경찰이 처형됐으며 3. 세 번째가 좌빨 선동을 일삼던 교수, 교사와 팔갱이 목사, 신부, 스님이 처형당했으며 4. 마지막 순서로 이른바 공산당의 원수라는 부르주아 자본가를 전부 죽이고 재산을 몰수했지 않았습니까? 아래는 김정은 활용식을 방해하고 수사까지 한다는 경찰에 대한 애국 국민의 요구사항입니다. 1. 경찰이 어찌하여 현직 대통령의 인형을 만들어 목 자르고 끌고 다니는 것은 방치하고 주적 김정은이 활용식은 소화기로 불꺼주었는가? 2. 현직 대통령 활용과 장례쇼는 방치하고 김정은 활용식은 막고 수사까지 하는가? 3. 경찰이 북한 김정은이의 하수인인가? 4. 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밝혀라. 태극전단 데이너 김.